며칠 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나의 습관을 고치려고 마음먹고 실천에 옮겼다.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습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 하루도 지켜지지 않았었다. 그래도 계속 마음을 먹고 실천해 보았다. 물론 잘 되진 않았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잘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5일째인 오늘 아침엔 6시에 눈이 떠졌다. 새로운 습관에 몸에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다. 나는 오래전부터 8시간씩 잠을 잤다. 잠을 조금만 덜 자면 눈이 피곤해서 최소 8시간을 자야 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시간으로 인해 아침, 특히 오전 시간을 너무 쓸데없이 흘러버리는 것 같아. 나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로 한 것이었고 첫 실천에 들어갔다. 작심삼일. 내가 실천해보니 작심삼일은 마음먹은 것을 3일도 못 지킨다가 아니라 그동안의 습관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데만 최소 3일이 걸리는 것 같다. 4일이 지나고 5일째는 오늘 아침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가 잡혀가리라 생각한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잠자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둔다. 그 계획이 있어야 일찍 일어나려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서도 아침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작심삼일. 비록 하루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오랫동안 들여졌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만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작심삼일을 실천해보는 느낀 나의 생각을 적은 글이다. 이제 두 번째 작심으로 실천할 나의 결정은 믹스커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기.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심심해서 한 잔, 그냥 한 잔.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가 이젠 습관이 돼서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 문제는 믹스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 복부, 특히 아랫뱃살이 많이 찌기 시작했다. 운동은 안 하고 커피는 자꾸 들어오고 어느 순간부터 뱃살이 자꾸 늘어났다. 문제는 뱃살이 많이 찌다 보니 일단은 몸이 무겁다. 자꾸 게을러지고 조금만 먹어도 몸이 불편해졌다. 줄여야지, 안 마셔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된다. 이 또한 오랜 습관이고 몸에서 원하게 되니 자꾸만 몸이 불편해진다. 뭔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나의 두 번째 작심삼일은 믹스커피 줄이기이다. 끊기가 아닌 줄이기로 한 것은 아직은 한 잔이 필요해서이다. 굉장히 피곤하거나 꼭 한 잔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하루에 한 잔으로 정했는데 나중엔 이 한 잔마저도 끊을 생각이다. 나의 두 번째 작심삼일 결정. 믹스커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기. 작심삼일을 실천해본 나의 결론. 작심삼일은 오랜 습관의 방향을 트는 데만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